대표님이 입당 관련해서도 어떤 말씀하셨나요?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상호님 인터뷰한 사진 자체를 모르신가요? 그런데 이거 입장문 내실 예정인가요? 향후 일정에 대해서라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그냥 이게 그림이 안 좋으니까 사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해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.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번 뵙기로 이렇게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. 대표님이 입당 관련해서도 어떤 말씀하셨나요? 돌아가죠.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는 표현 사용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? 오늘 윤 총장님 처음으로 대면하신 건가요? 네,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처음으로 대면하고 악수한 것 같습니다. 어떤 네. 말씀 나누셨을까요? 뭐 기본적으로 그 테이블에서 그냥 기본적인 인사 나누고 덕담하고 그리고 뭐 조만간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도 방문하신다고 하고 반갑습니다. 윤석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 소통관을 와서 보니까 한국 정치의 그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또 정치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 많이 채워주시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저 윤석열 이제 정치에 그 첫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경희 여사께서 직접 입성 인터뷰를 하셨던데 뭐 그걸 좀 보셨는지 아니면 딱히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. 무슨 일이 글쎄 그 뭐 본인의 그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뭐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사모님 인터뷰 사진 자체를 모르신가요? 사모님 인터뷰 챙겨보신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입장문 내실 예정이신가요? 잠깐만요. 향후 일정에 대해서라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, 총장님. 그냥 이게 그림이 안 좋으니까 타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해주시고 그러면은. 네네. 감사합니다.